안녕하세요. 뉴질랜드 파파오입니다. 경제적으로 여유로운, 쪼들리지 않는 인생 후반전을 보낼 수 있도록 불철주야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? 하지만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아내에게 하신다면 그나마 모았던 재산의 반이 어느 날 훅 하고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그래도 좋으신가요? 준비되셨어요? 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시청자군은 3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넓게 포진하고 계십니다.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부 이야기 영상들 중에서 유독 부부의 친밀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영상이 관심이 적고 섹스에 대한 영상이 관심이 높은 걸 보면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대략 알 수 있겠습니다. 이를 통해 우리가 상대적으로 부부 친밀감의 중요성에 대해 관심이 덜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. 아니면 이미 아주 친밀한 부부관계라고 굳게 믿고 계시던가요?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경제적으로 일을 풀어보려고 합니다.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모두가 원하는 인생 후반전은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도 모두 안정적인 생활일 겁니다. 특히 이런저런 경제활동을 모색하고 있지만 대박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일단은 지금껏 벌어서 갖고 있는 재산을 축내지 않고 유지하는데 1차적 목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월급쟁이 생활을 하면서 대출 끼고 마련한 집 한 채와 약간의 현금이 우리가 가진 재산의 전부일 텐데 이마저도 어느 날 갑자기 50%가 훅 날아가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. 우리의 남은 인생은 어찌 될지 상상이 되시죠? 말 그대로 폭망입니다. 가진 것의 50%를 떼어준다면 그나마 있던 집 팔아서 전세나 월세로 옮기는 것을 시작으로 고달픈 노후 생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. 우리는 그동안 주식, 부동산, 경매, 수출입, 뭐 그리고 최근엔 가상화폐까지 돈을 벌 수 있겠다 싶은 것은 책 사서 공부하고 강좌 쫓아다니고 전문가 상담하고 그것도 모자라 좀 한다 싶은 친구 만나 귀동냥이라도 해보려고 저녁 사 먹이고 술 사 먹이며 이것저것 배워보려고 애 많이 쓰죠. 그런 사이 중년이 된 아내는 언제나 남편만 바라보며 늘 그 자리에 있는 장롱이나 다름없이 취급당하게 됩니다. 아내야 뭐 돈만 벌어다주면 좋아할 테니까요. 그렇죠? 그런데 말입니다. 정말 돈만 벌어다주면 아내는 좋아할까요? 우리의 남편들이 생각이 틀렸다는 징후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아내들 사이에 이미 자리 잡은 애인 만들기가 그렇고 두 번째가 황혼 이혼율의 증가입니다. 모든 연령대의 이혼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황혼 이혼율은 계속 증가세라네요. 한술 더 떠서 조론이라는 것도 유행하고 있죠. 아,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아내가 바람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 영상에 다뤘으니 건너뛰기로 하고 이혼에 대해서 얘기해보자고요.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50%의 지분을 가진 동업자가 있다고 해보자고요. 우리는 이 동업자와의 관계를 항상 돈독히 하기 위해서 공을 많이 들일 겁니다. 그쵸? 관계가 깨지면 안 되니까요. 그런 측면에서 아내가 우리 재산의 50%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. 예전에야 남편들이 아내를 내쫓았지만 지금은 아내들이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데 남편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태만하게 산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. 더구나 옛날이나 이혼요 이러면 왠지 숨기고 싶은 과거를 지닌 여자처럼 아주 나쁘게 우울하게 뭐 이렇게 그려졌지만 이제는 돌싱 하면 모두가 쌍수를 들고 반기는 여유롭고 멋지고 자유로운 영혼을 지닌 사람처럼 그려지기까지 하는 세상입니다.
이런 세상에서 유독 우리의 아내만이 여전히 그 고독한 시간을 견뎌내며 무뚝뚝하고 가부장적이며 고압적인 우리 남편을 의지하며 평생 살 거라 생각하시나요? 우리의 아내가 이혼을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아내에게 우리 재산의 30에서 50%를 떼어주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. 이혼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아내들은 재산 분할 청구권을 활용해서 권리를 주장하게 되죠. 그렇게 해서 분할하게 되는 재산이 30에서 50%인 겁니다. 넉넉하지도 않은 재산에 그만큼 떼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. 계산 나오죠? 우리의 노후는 그냥 말 그대로 좆되는 겁니다. 뭐요? 여러분의 재산은 결혼 전 유산이나 증여로 만들어진 것이니 아내에게는 권리가 없다고요? 아이, 왜 이러세요? 설사 그렇게 생긴 재산이라고 해도 결혼 생활 동안 그것을 유지한 기여가 아내에게도 있기 때문에 아내의 권리가 인정되는 추세라고 하네요. 쌤통. 세상이 모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우리의 아내만 유독 보고 듣는 것 없고 느끼는 것 없이 바보처럼 살겠습니까? 주변의 친구들은 다 애인이 있는데 말입니다. 그동안 살아온 정이 있으니 여러분의 아내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요? 그럼 다른 이혼한 부부들은 살아온 정이 요만큼에도 없어서 그랬을까요?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? 노래 가사처럼 아름다운 이별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혼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두 사람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 재산을 놓고 인생을 건 한판의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. 이 순간 여러분은 그동안 산정을 고려해서 아내에게 10%를 더 떼어줄 자신 있으세요?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그렇다면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죠. 여러분에게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10%를 양보할 것 같습니까? 안 그렇습니다. 이제는 양보란 없습니다.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재산의 50%의 지분을 쥐고 있는 아내에게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분명 쪼들리고 불우한 인생 후반전을 지내게 될 겁니다. 잊지 마세요. 50%의 지분을 갖고 있는 동업자, 아내에게 충실해야 합니다. 그것만이 우리 남편들이 살아남는 길입니다. 아내에게 예쁜 짓 많이 해야 해요. 재산 잃기 싫으시면 이 영상에 이어서 부부의 친밀감 높이기 꼭 보시고 행동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. 아내로부터 버림받지 않고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뭐라도 해야죠.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부부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. 감사합니다. 네, 가요 여보. 곧 끝났어요. 아, 우리 주인이 부르시네요. 빨리 가봐야 해요. 또 봬요.